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굉장히 또 고생 많으셨고 시장이 아, 확실히 뭐 초보, 뭐 중수, 고수 뭐 너나 할 것 없이 어떻죠? 굉장히 또 일관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또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반도체도 강한 흐름은 맞습니다만 어때요? 네, 오늘은 2차전지가 강했죠. 여러분 2차전지와 반도체가 지금 계속 시속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떨어지고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전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쨌든 간에 HPSP는 음봉을 보여줬어요. 오늘 양매도가 나왔어요. 오늘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좀 매도를 치면서 하루가 좀 마감이 됐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어디서 눈치를 챘었어야 돼요? 어디서 눈치를 챘었어야 되죠? 첫 번째, 뭐 2차전지가 뭐 에코프로가 100만원 넘어서부터 시작을 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너무나도 그냥 네, 아이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네, 맞고 그대로 밀렸죠. 장중에 마이너스 1.7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7이면 꽤 많이 빠진 거예요. 사실 네, 이렇게 빠지는 거 1.8씩 빠지고 1.1 빠지는데 뭐 말이 삼성전자 1%지 거래대금 8천억 터뜨리면서 뺀 거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HPSP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니까 네. 아무래도 네,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다. 안 받을 수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면 아, 오늘은 2차전지가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2차전지가 또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시속게임상 좀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딱 그거죠. 아쉬운 거는 그냥 양매도가 나왔다라는 점. 개인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팔고 개인들만 매수에 들어왔다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저번에 장비주들 말씀드렸었죠? 테스 오늘 음봉이에요. 테스 오늘 음봉입니다. 테스도 오늘 양 매도 나갔어요. 네, 양 매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원익 IPS. 네, 음봉이죠? 양봉일 수가 없죠 사실. 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PSP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고점을 뚫고 와줬기 때문에 사실 요 구간만 이탈 안 시켜주면은 저는 뭐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구간을 이탈만 안 시키면은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상 2차전지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뭔가 무리되거나 그렇게 지금 뭔가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더군다나 HPSP라는 종목 특성상 HPSP가 사실 뭐 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또 받았던 적이 있네. 예, 또 그런 적도 없고 그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빠질 때 왕창 다 같이 빠졌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뭔가 우려하거나 걱정할 부분은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다?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마지노 구간 내가 여기 이탈하면은 나는 무조건 수익 챙길 거야. 여기 이탈시키는 것까지는 내가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 와 같은 구간들만 제가 설정해 두시라고 진짜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거는 해두셔야 돼요. 네, 해두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그냥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일 거야 라는 것만 정해두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구간 반등 주면은 나머지 홀딩 하는 거고 다시 깼을 때는 내가 밑에서 다시 잡아와야지 와 같은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크게 뭔가 여러분들께서 뭐 HPSP에서 뭔가 바꾸거나 내가 HPSP에서 뭔가 다른 뷰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HPSP에서 내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접촉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HPSP 실적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 3만원 구간이었어요. 실적이 어쨌다 저쨌다 나온 거 얼마 구간이었다? 예, 3만원 구간이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면 돼요. 증시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어쨌든 간에 실적적인 부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 부분을 나왔을 때 실적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면 실적이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된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만 잊지 않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음봉 하나 나왔다고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들 오늘 뭐 사실 떨어진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HPSP는 지금 신고가를 향해 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밑에서 매수 대기 자금들이 있습니다. 와 간다. 아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아, 나도 저거 샀었어야 되는데와 같은 그런 심리가 가지고 있는 매수 대기 자금들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려도 조금밖에 안 밀려요. 어차피 밑에서 매수에 막 쑥쑥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넋놓고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전고점을 지지해줘야 되는데 지지 못해주면 밀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만 잘 체크해두시면 된다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거 없으니까 힘내시고 힘 빠질 일도 없죠. 사실 뭐 HPSP는 그죠? 그냥 2차전지에 비해서 반도체가 오늘 덜 올라간 것 뿐이지 그거 빼고는 여러분들이 뭐 아, 주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전혀 할 수 없다. 아시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하고 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주도주 체험 한 주 진행되는 주도 체험 세 종목 수익 청산했거든요. 어제 세 개 사서 오늘 다 청산을 했는데 다 뭐였다? 2차전지였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2차전지 강세장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물론 좋습니다. 저도 반도체 굉장히 좋게 봤어요. 물론 좋게 보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소게임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고요.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HPSP에서 거의 없습니다. 또 체험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좀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좀 메어지는데 그럼에도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전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